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 뽑을 거는요, 대형 왕바리로 이 새로 나온 메타몽 인형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 텐데, 지금 보시면 피카츄도 메타몽으로, 피카츄가 메타몽으로 변한 게 아니라 메타몽이 피카츄로 변신을 한 거죠. 이 메타몽 인형하고 피카츄 인형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타몽 인형이 크기 때문에 왕발이에요, 일단은. 그냥 중형 인형 뽑듯이 하면 될 것 같아요. 장소는 홍성스쿨이고요. 부피가 워낙에 크니까 바로 완성이 됐죠. 큼직큼직하네, 좋다. 집게가 커서. 벌써 하나 득템 해주시고, 얘가 잡기가 오히려 힘들 것 같아. 이건 그냥 중형 사이즈거든요. 이렇게 세 뒤집기 한번 해볼까? 밑에 거 건드게 생겼다. 건들면 안 되겠다 이거. 여차하면 탑 망가뜨리겠는데? 회오리가 되나? 어휴. 안 돼, 안 돼. 왕바리로 누르기 하는 클라스. 안 되죠? 일단 탑으로 살려놓고. 자, 이것도 열쇠가 피카츄 하나, 메타몽 하나 달려있는데 상품은 제복이고요. 여기 있네요. 핀이 빠진 것 같은데 방금? 아이고. 일단 그냥 홍성스쿨에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기계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중 하나예요. 원래는 사실 이렇게 쉽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,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지는 기계? 네, 그냥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. 요새는 그 초보자들하고 고수의 그런 경계가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. 잘하시는 분들은 한없이 잘하고,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야, 얘 왜 안 빠져? 아예 갸노도 넣고 잡아볼까? 중요한데, 만원 끝났고요. 그래도 만원에 메타몽 두 마리. 이 메타몽도 예전에는 뭐지?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 일본 정품으로 나왔을 때 그때는 되게 비쌌거든요, 가격도. 요즘에는 이렇게 그 국산 중형 인형, 물론 정품이에요. 그 타이틀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훨씬 좀 보편적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됐어요. 변신 메타몽 출. 야, 뽑았는데! 와. 다시 갖고 올라오는 건 뭐야? 이건 나중에 내가 영상 편집할 때 다시 돌려봐야 되겠어. 분명히 눌러서 뽑았거든? 갖고 올라왔어.
확실히 왕발이라 그런가 중형을 뽑는 게 더 어렵네요. 메타몽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. 오케이. 이게 이렇게 쉽다고 해서 인형이 결코 싼 게 아니거든요. 되게 비싸요. 이거 얼마지? 거의 7,000원대? 그러니까 지금 제가 4개, 5개 정도 뽑은 것 같은데 2만원에 무조건 손해죠. 열쇠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. 일단 여기 하나 보이긴 하는데 오케이. 얘인가봐 서있는거. 여기가 약간 좀 암초긴 하네요. 오, 됐다. 열쇠 아니야. 일단 얘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에 묶여있거든요. 역시 얘는 난이도가 좀 있긴 있죠. 아마 피카츄 난이도가 조금 더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얘만 잡으려면 좀 어렵기 때문에. 메타몽 어디에 묶여 있는 거지, 이거? 아! 솔직히 피카츄가 조금 이렇게 방해를 해줘야지. 메타몽만 만약에 넣었다가는 그냥 다 털립니다. 너무 고수분들께서는 적당히. 아이고. 네, 솔직히 또 요즘 고수들은 인형을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. 어, 얘 아니네? 어디 있는 거야? 이건가? 이거네, 이거네. 넣는 자리. 잘 들었다. 어. 일단 인형을 먼저 밖으로 내서 뭐 누르기를 하든. 지금 큰 찢기기 때문에 열쇠 박스만 들기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. 또 마침 이게 놓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 틈이나 뭐 이런 데 좀 잘 껴야 돼요. 아니면 다른 인형 들 때 같이 좀 들어주든지. 얇게 드는 게 관건인데. 자, 딱 만 원만 더 도전해보고. 오!
일단 인형이 나가면 그래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. 왜냐면 왕찍기 때문에 눌러주는 힘이 좀 있거든요.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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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올라간다 막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그렇지. 오케이. 눌러주는 힘이 어마. 오 다시 왜 올라와 이거. 깜짝 놀랐네. 2번 코알라. 확실히 역해라 그런가 더 어려운 자리에. 이거는 이제 공략이 뭐냐면 피카츄를 듣다 한 번에 같이 들어주는 게. 아 얘구나. 아닌가? 귀여? 잘못 들었었네. 그렇게 해가지고 얹어만 주면 좀 아까 메타몽 뽑았을 때처럼 이 찍기의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. 그냥 좀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. 무게도 뭐 가벼워요. 주위에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. 어떻게 보면 이게 공략 영상인데, 홍성스쿨 공략 영상인데, 내가 뽑으면서도 참 좀 씁쓸하네요. 왜냐면 너무 너무 많이 나간다 이게. 확실히 얘는 어려워. 약간 온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. 그러니까 얘는 초반에 인형이 좀 많을 때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마지막 1회. 이 인형이 바닥에 별로 없으니까 회오리가 좀 되네. 자, 나 5만원 정도 했나? 일단 메타몽 하나. 하나. 열쇠 달린 메타몽 풀. 피카츄. 또 메타몽. 메타몽. 너무 많이 나왔어. 메타몽. 피카츄. 피카츄. 메타몽. 손으로 다 들 수 있냐? 마지막 요렇게 요렇게 나왔습니다. 와 씁쓸한데. 어딨어 열쇠. 걔네들 보면 얘를 잡아요. 얘. 이거? 아니 그게 아니구나. 얘구나. 우리도 헷갈려. 우리도 그... 응? 이거야 이거. 맨 뒤에 아... 거 그쵸. 뭐하고 노는 거야 지금. 자, 4부. 자,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. 요거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피카츄는 초반에 공략 잘하고, 인형이 좀 많을 때,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보통 이제 중형 인형 뽑듯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어쨌든 최대한 좁게 들고, 메타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데가 있으니까 이런 데 들어가지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뒤집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까지 할게요.